옛날 강릉 구정면 학산리 효부가 가난한 살림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유달리 술을 좋아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매일 술을 빚어 한 네 접씩 드렸다.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들이느라 시집 올 때 폐물까지 팔아서 정성껏 술을 대접해 드렸으나 시아버지는 어느 날 내 죽으면 일주일간 그냥 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. 이에 며느리는 일주일치 밥을 해서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시신을 지켰으나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를 방에서 끌어내고 상군들을 불러 장례를 치루었다고 한다. 장례 후 다음 날 상군 중에 한 사람이 대관령을 넘어 집으로 가던 중 저 멀리 웬 사람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오는데 바로 어제 장례를 치른 마을 어른이었다고 한다. 그 어른이 다가와 우리 집 소식은 들었는가? 우리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가? 라고 물었는데 상군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랬구나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면서 가버렸다. 죽은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상꾼은 겁이 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와 장례를 치른 며느리에게 대관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며느리가 얘기를 듣고 통곡하였다. 그런 후 1년이 지나 소상이 돌아왔다. 소상을 지내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제가 아버님께 술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? 부탁하여 허락 후에 술잔을 올렸다.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늘 마시던 대접을 가지고 와 술을 부어 올렸는데 술이 사라지며 빈 대접만 남아있었다. 그래서 또 대접에 술을 부어 올렸는데 마찬가지였다. 세 번째 또 올렸으나 술은 간데없고 네 번째 올리니 그제서야 술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이후로 강릉에서는 술은 살아서 세 잔, 죽어서도 세 잔 받는다는 말이 생겨났다.